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라크 북부 아르비를 찍은 비교 사진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 찍은 사진은 황폐하고 어두워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았지만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같은 도시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바뀐 모습입니다. 이곳은 과거 이라크 전쟁 후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파병됐던 곳입니다. 당시 아르빌은 이라크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지역으로 도시 전체는 폐허와 황량한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황폐한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아르빌은 이라크 정부에 의해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사담 후세인의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마을이 파괴되고 온갖 박해를 받아 버려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이툰 부대가 들어가고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궁핍했던 지역이 단 10년 만에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한국인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은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파병을 앞두고 이라크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안전이 보장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당시 국내에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이라크 전후 복구와 의료 지원 임무를 위해 서위부대와 제마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러나 9월 이라크의 치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은 우리나라에 다시 전투병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 이라크 전쟁 최대 접전 지역인 이라크 북중부 지역을 담당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곳에 우리군을 파병하면 수많은 사상자만 낼 것이라고 판단해 거부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다시 2004년 6월 3,600여 명 규모의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에 테러가 발생하고 치안 상황이 악화되자 파병지를 아르빌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에 이어 최대 파병국이 되었지만 추후에 생길 원유 사업이나 건설 사업 이익의 가치를 둔 위험한 지역에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이 가장 보장되는 곳을 선택해 보낸 것이죠. 2004년 8월 말 선발대가 떠났고 비전투병 위주로 꾸려진 2,900명 규모의 부대가 파병됐습니다. 파병부대의 공식 명칭은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으로 일명 자이툰 부대였습니다. 자이툰은 아랍어로 올리브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투 목적이 아닌 전쟁으로 무너진 기반 시설 재건과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파병한 것이죠.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 도착하면서 서위부대와 제마부대도 자이툰에 합류했습니다. 부대가 자리를 잡자 아랍의 반군 세력은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기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파병 시작부터 첫째로 꼽혔던 안전을 위해 부대와 장병들의 보호가 우선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부대 방어와 안전을 위해 부대 외곽에 깊이 3m의 해자를 만들어 차량 폭탄 테러를 노리는 외부 세력에 대비했고 외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철책을 둘렀습니다. 철책 주요 지점마다 초소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내무반 주변도 모래를 넣은 헤스코 방벽을 쌓아 총이나 포탄 파편으로부터 방어되도록 했습니다. 박격포 공격이 있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방어시설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부대 방어도 철저하게 했지만 개인 보호를 위해 대외활동간에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24시간 항상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파병 기간 동안 아르빌 시내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고 캠프가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이툰 장병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방어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부대 전체를 파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통해서 모인 장병들은 끈끈한 정으로 서로 형 동생처럼 챙겨주며 지냈고 부대를 방문하는 현지인들과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자이툰 부대는 큰 사고나 희생 없이 파병 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은 8천여 명이었지만 한국군 전사자는 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 단 한 명이었죠. 자이툰 장병들은 국가를 대표해 파병되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군이 도와준 쿠르드족은 과거 한국에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14,936명 병력을 터키에서 파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파병됐던 터키 병력의 60% 이상이 터키인이 아닌 쿠르드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에 파병된 터키 병력의 많은 수가 터키말조차 못하는 쿠르드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18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강제 징집돼 3개월 남짓 훈련을 받고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휴전을 앞둔 시기에 고지전 같은 치열한 전투에 투입돼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다가 살아남은 쿠르드족 참전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하지 않은 터키에 깃발을 걸고 원하먼 땅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됐지만 한국에 도착한 뒤 헤어와 암흑뿐인 모습을 보니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얼마나 끝도 없이 쳐내려오는지 내내 총을 손에서 놓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이 터키말을 배워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도 했습니다. 70년 전 그들이 한국에서 느낀 것을 우리 장병들이 아르빌에서 경험하다니 놀라운 인연이 아닐 수 없죠. 자이튼 부대는 우선 마을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나눠주고 축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행사를 열어 주민들 간에 있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어울리고 소통했죠.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건물을 신축했고 각종 장비와 물자를 공급해 생활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치안 유지를 강화하고 마을 곳곳에 묻힌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아르빌은 주거지 대부분에 상하수도 설비가 없거나 있더라도 오래되어 수도에서 폐수가 섞여 나왔는데요. 상하수도를 만들고 도로와 전기 등 열악했던 사회 기반 시설을 보충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 댐까지 지어줬습니다. 교육의 나라답게 아르빌 현지에서도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먼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후세인은 쿠르드족이 공부하지 못하도록 도서관을 골라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쿠르드족의 역사에 대한 책을 비치하고 자이튼 부대의 활약상도 남겨두었습니다. 50개 이상의 학교를 지어 교육사업을 통해 아르빌을 점차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자동차 정비, 가전제품 수리, 발전기 정비, 중장비 운영을 교육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자격증도 취득하게 했죠.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마음을 연 이유는 자이튼 부대의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부대원들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애정으로 현지인들을 대했고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자이튼 부대 소속 장병들은 현지 어린이들에게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를 주더라도 예의를 갖춰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달하고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초콜릿이나 껌을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마구 던져주었는데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라크전에 파병한 국가 중 현지인들에게 의료를 제공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자이튼 병원을 짓고 운영해 전쟁 중 다치거나 가난으로 병든 현지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 없던 주민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과일을 가져와 병원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자 국내에서는 물론 주변 파병 국가들조차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죠. 이것은 전략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작용했습니다. 이라크 저항 세력들은 군복은 입고 있지만 전투에는 관심이 없고 평화와 도시 재건, 민심 안정에만 힘쓰는 한국군을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이 한국군을 너무 좋아하자 저항 세력이 한국군을 도발할 수도 없었죠. 한국군이 주둔한 쿠르드 지역은 평화와 배움의 의지만 가득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 지켜보던 미국도 결국 현지인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교육해달라고 한국군에게 미군 교관 30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도시 기반이 잡히고 치안이 유지되면서 도시가 안정을 찾자 이라크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억압을 피해 도망쳤던 쿠르드족도 돌아와 집을 지었고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시가 번화해지자 경제적으로도 성장해 실제로 5년간 부동산이 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2010년대 통계에 따르면 아르빌을 중심으로 한 쿠르드족 자치구는 가장 가난한 도시에서 이라크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아르빌은 중동에서 핫한 허브시티이며 UAE가 미래도시로 설계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이툰 부대의 평화적 지원 결과 쿠르드 자치정부는 은혜를 갚듯이 한국의 108억 달러 가치의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2008년 9월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지역 8개 유전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약으로 시작된 사업은 최근 이라크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당시 많이 슬퍼했고 현지 주민의 84%가 자이툰 부대 주둔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가 철수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쿠르드 사람들은 여전히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한국 기념행사를 개최해 한복을 입고 K-POP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등 한국을 기억하는 행사를 계속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